네, 오늘은 247쪽 임괘예요, 그죠? 임괘. 임괘를 먼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선 내괘와 외괘를 보세요. 내가 중심이고 외는 그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맥괘에서 보면은 양이 맨 밑에부터 두 개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 양을 선이라고 보시면 선이 안으로 와서 주인 역할을 딱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선이 하나, 둘 이렇게 하다는 것은 하나, 둘, 그 다음에 셋이니까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계상으로 보면은 밑에 게는 태상절이니까 태지요. 태는 기쁨이지요. 위에는 순할순자 순, 곤이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양이 시생한다고 맨 밑에 양이 하나 생긴 그 괴가 동짓달 괴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섣달 괴인 거죠. 동지섣달 12월 괴예요. 그렇게 보시고 한번 보시죠. 전을 먼저 보시죠. 임은석계의 유사 이후에 가대라 악고로 수지입니라 하니라. 임자는 대야오고 자는 사야니 유사즉 가대의라. 고로 수지임야람. 한강백이온 가태지엽은 유사이생이라니. 이양이 방장이 성대구로 이림야람. 윗괴의 택상유지하니 택상지지는 안냐님. 여수상제하야 임근호수구로 억비리니란. 천하지물이 밀근상림제 막약지여수구로 지상유수즉 미비요 백상유지즉 미림야람. 임자는 임민 임산이 범소림이 계시람. 제괴의 쥐자상임하니 임민지의람. 임은 원형코 이정하니 이괴제 언야라 임지도 이역괴지제즉 대형이 정야람. 지우팔월하얀 유흉하리람. 이 양이 방창호하니 양도향성지시에 성인이 예미지기말 양수방성이나 지여파롤하얀 즉기도소이님. 시유흉야람. 대솔성인비계 필어방성지시님. 방성이 려쇠즉 가이방기만극하야 이토기영구님. 약기쇠이후계면 역무급이람.
자고로 천하안치에 미우구이 불란자님 해풀릉기여성야람 방기성이 부지개구로 유안부적 규치생하고 낙서사즉 강기괴하고 망하란즉 큰얼맹이라 시치문하야 부지난지지야람 이문진이는 비바물량이 이양이 침장하야 이피버음구로 미림하니 시비벌지개야라 우기빅배 하태열상군순하니 엄구이 이강거중하야 상응유고구로 섬제대형이 이여정이남 연이나 치유파로리 당유흉야람 8월은 미차북괴 이량지벌로 지우둔괴 이원 이음지월이니 음장양둔지시야람 호괄파로른 이하정파로리니 어괴의 비관이요 역임지 반대야니 우인점이 계지라니라 임은 석계의 유사 이후에 가대라. 저뒤 석계전에 보면 일이 있고 난 뒤에는 분명히 그 일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지임이라 하니. 그래서 그 임계로서 받았다라고 했다. 석계전에는 임자는 대여오. 이 임할 임자, 임자는 크다라는 뜻인 큰대자의 뜻이 있고 또 고자는 사양이 이 앞에 곱게 배웠죠. 고자는 일이니 유사즉 가대리라. 일이 있고 나면 반드시 커진다. 고로 수지이 있나라. 임계로서 받게 된 이유가 된다. 한강백이 운 가대지업은 유사이생이라 하니 가, 대, 할 때, 대, 자는 동사로서 그래서요. 커, 키울 수 있는 업. 그죠? 커갈 수 있는 업, 키울 수 있는 업은 유사히 생기라 하니. 일로 말미암아서 생긴다라고 하니. 모든 일이, 일이 생기면 그 일이 점차 커지는 거지. 그 일이 아니고선 커질 리가 없다 이거죠? 이 양이 방장이 성대고로 위입니다. 그 두 양효가 방자는 막 뭐뭐하게 한다 그렇게 해석한 됐죠. 이 양이 막 성장해서 성대, 성대하게 되기 때문에 위임이라 임이 됐다 이거죠. 근데 그 두 양효를 바라볼 때 이게 점차로 점차로 음을 쳐부서 가는 성장해 가는 그렇게 보라는 거죠. 위궤 궤를 가만히 보시면. 택상 유지 아니. 택, 택, 연못이죠? 연못 위에 땅이 있으니. 연못 위에 땅이 있다는 것은 바로 못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못 옆에 이제 땅이 있는 거잖아요?
택상지지는, 그러니 연못 위에 있는 그 땅은 안냐니, 언덕 안자 언덕이니. 여수 상제하여 물과 더불어 서로 이 경계가 되어서 임근호숙으로 가까이, 물과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임하기 때문에 미리입니다. 거기서 임이라는 것이 됐다. 천하지물이 밀근 상제 막약수 지여숙으로 온 세상의 물체 중에 밀근 상림,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있어서 서로 임하는 것, 아주 뛸래 뛸 수 없이 붙어 있다시피 해서 있는 것은 막약 지여숙으로 땅과 물, 땅과 물이 만나는 것, 그것만 같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상유수즉 위비, 물 위에, 아니 땅 위에 물이 있는 것은 빛괴가 되고, 신할빛자, 이 견줄빛자, 붙을빛자 뭐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뜻이니까. 택상유지즉 위림나라, 연못 위에 땅이 있는 것은 큰 언덕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 있으니까 거기에서 임괴가 됐다 이거죠. 저 위에 빛괴하고 임괴는 물과 땅이 밀접한 관계로 만난다는 건데 거기에도 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착 붙어서 뛸래 뛸 수 없는 간격이 없을 정도로 붙어있는 것은 빛괴가 되는 거고, 언덕을 끼고서 물과 붙어있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임괴가 된다는 거예요. 임자는 우리 흔히 임이라는 것은 인민, 사람들과 사람들 앞에 임한다는 건 사람들과 붙어 있다는 거잖아요. 임사, 일에 임한다는 건 임사죠. 그러니 범소림이 계시라. 무릇 임하는 바가 다 이 같은 이치에서 나온 거다. 재괴의 취 자상 임하니. 근데 이 괴에 있어서는 임괴라는 괴 전체에서 말할 때는 자상 임하, 위로부터 아래를 임하는 그런 의의를 취했으니 인민제이라, 군주가 백성들 앞에 임하는 그런 의미를 취했다. 임은 원형코 이정하니. 벌써 많이 본 거지요? 원형 이정이라는 거 있었죠? 원형 이정이라고 쓴 그 네 가지 덕을 다 쓴 게가 총 일곱 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원코, 형코, 이코, 정한이라고 네 가지 의미를 다 살린 것은 건괴와 곤괴뿐이라는 거지요. 나머지는 원형을 흑에 형통하고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 괴제연애라, 괴의 재질을 가지고 말할 때 원형코, 이정이라는 뜻이 나온다. 임지도 여 괴지제면, 임하는 도가, 사람들을 임하다든지 이를 임하는 그 도가 여기 괴의 재질과 같이 된다면, 괴의 재질이 뭐예요? 위에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유순하고, 그죠? 유순한 그런 덕을 지니고 있고, 밑에는 또 그 유순한 덕에 따르면서 기뻐하는 그런 저기를 갖고 있다면 대형이 정해라. 크게 형통하면서 바르게 될 거다. 그랬으면 임계 설명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이 지역에서는 지우 8월 하얀 유흉하리라. 8월 달에 이르러서는, 즉 8개월이 지난 뒤에는 유흉하리라. 흉함이 있을 거다. 이건 이제 초구에서 9위까지 이제 두 개가 성장했는데, 여기서부터 8개월이 지나면 이 거꾸로 뒤거든요. 그때쯤 되면은 흉함이 올 거니까 미리부터 경계하는 말을 준 거예요. 이 양이 방장화하니, 두 양효가 바야흐로 아래 밑바닥부터 성장하고 있으니 양도 향성지시에 양의 도가 성대한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성인이 예 미지개활, 성인께서 미리 경계를 하셔 말하기를 양수 방성이나 양이 바야흐로
성대에 가고 있기는 하지만 지워 지어 8월 하얀 8월달에 이르러서는 이 8월달이라는 말이 이제 해석이 다르겠지요. 왜냐면 주역은 6개로 있잖아요. 1, 2, 3, 4, 5로 됐으니까 6개월이 지난 뒤에 또 다시 두 개가 더 지나가면 여기 양 2개가 성장했을 때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거꾸로 돌아와서 얘네들이 다시 뒤집어지는 거예요. 8개월이라는 개념이 다 생각들이 달라요. 근데 지역 문에는 지우 8월이라고 했다 이거죠. 8월달이 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8개월이 지난 뒤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 소인이 그 성장하던 양이 성장하던 그 토가 소멸되어 갈 거다. 양이 성장한다는 것은 선이 성장한다는 것이고 오름이 성장해 간다는 거고 근데 그것도 막 잘 나가다가도 한참 지나다 보면 다시 또 음성한 세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시일흉자라. 이것이 바로 흉함이 있다는 말이다. 그 밑에 말을 좀 잘 설교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솔, 대체적으로 성인에게, 성인께서 경계를 하시니 필어 방성지시니 반드시 막 성장, 성대해질 때쯤에 경계를 붙이시니 방성이 려세면 바야흐로 막 성장해 가고 있을 그쯤에 쇠퇴할 것을 염려하게 된다면 가히 판기 만극하여 그 가득 차고 극에 달한 것을 극에 달할 것을 방지해서 이 토기 영군이 그 오래도록 그 좋은 것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을 도모할 수가 있으니 야 기세 이후 개면 역 무급이라 만약에 인이 쇠퇴했을 때에 그런 뒤에 경계를 한다면 역 무급이라 또한 극이 미치지 못한다. 그 일을 막을 수가 없다. 자고로 그래서 옛날부터 천하 안치에 온 세상이 편안하게 다스려질 때에 후이 불란자하니 오래되면서 혼란하지 않는 이가 아직까지 없다. 지금까지 천하 안치 편안하고 할 때에 그 편안함이 오래되면서까지 계속적으로 편안하지 못한다. 개 불능 개여 성나라. 그 이유는 성대해질 쯤에 경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뭐 우리 다 아는 말 같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말이 있지요. 건강할 때 건강 지켜라. 그런 말도 내가 막 건강하고 할 때 잘 챙겨야 되는데 그걸 못 챙기면 나중에 아프고 난 뒤에 쫄룩거리지요. 저도 그러는데 방기성이 부지기구로 바야흐로 그 막 성대해질 적에 경계할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뉴 안부즉 교치생하고 이 편안하고 부유한 데에 길들여지게 되면 거기에 아주 그냥 길들여가지고 그렇게 흔쳤는지 쓰다 보면 교치생하고 교만함과 사치가 거기서부터 싹이 터서 생기고 낙서사즉 강기교하고 선은 이게 펴질 서자고 사자는 함부로 사자잖아요. 이제 모든 것이 편안하다 중계중보다 이렇게 나가다 보면 강기교 기강이 무너지게 되고 망하란즉 재앙과 혼란을 잊게 되면 큰얼맹이라 거기서 틈과 곁다리죠. 이게 얼자는 음이니까 나쁜 징조의 그런 음들이 싹이 트더라. 시 침음하야 이래서 침자는 서서히 점점 조금씩 그렇죠? 시로 침음하야 서서히 넘어서 음자는 음란해진다고 해석하지 마시고 그 돌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몰래 살짝 넘어서서 굳이 난지지하라 혼란한 것이 이르는 것도 모른 채 그쪽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더라 해야지. 그래서 이 임대에서는 지우 8월 하얀 유흉하리라. 지금 상황은 원형 이정한데
그 뒤에 경계사를 붙이는 거죠. 오늘 보세요. 임은 진이 능 피버 불량이 임이라는 것은 나가서서 나서서 능 피버 다른 물체 다른 사람들을 그 업신여기고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니 이 양이 침장하여 두 양효가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성장해서 이 피버 음고로 서서히 음을 핍박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음을 몰아내고 있잖아요. 고로 위임한 임괘가 되었으니 12월지 괘라. 이 임괘는 섣달, 동기섣달의 괘예요. 12월 괘예요. 동짓달은 복괘가 되는 거죠. 10월달은 사실은 곤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월달은 뭡니까? 삼양이니까 지천태, 태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따져가시면 돼요. 우, 기, 위괘, 또 그 괘인 것이 하, 태열, 상, 곤순하니 아래로는 태괘로서 기쁨이 되고 위로는 곤괘로서 순함이 되니 구이, 이, 강, 거중하야. 구이효가 강한 양으로서 중도에 있어서 상응 유곡으로 저 위에 유약하고 유약하지만 사실은 순응적인 곤괘 유곡효를 만난 거죠. 고로 점자 대형이 리어정이니 점친 사람이 크게 형통하면서 저기에 원형 이정 할 때 정자를 발을 점자로 푸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는 그래서 이어정이나 발을 정자 바른 데에 바르게 나가는 데 이로우나 연이나 지우 8월에 탕유흉하라. 그러나 8월 달에 이르러서는 탕유흉 그 흉함을 두게 되는 것을 당할 거다 이거죠. 8월은 위, 자, 복괘, 일양지월로 이 8월 달을 세는 기준은 복이 일양이 하나 생기잖아요. 거기부터 일양, 일양 1개월, 2양 2, 3양, 4양, 5양, 6, 7, 8. 그러면은 여기 일양, 2양, 3, 4, 5, 6, 그 다음에 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음. 음이 두 개가 생기면 지금 양이 두 개 생긴 거에 완전 정반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8월 달을 그렇게 따진 거예요. 지호 돈괘 이음지월이니 돈괘는 천산돈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밑에 음이 두 개가 있는 거고 그게 되는 거죠. 음장 양돈지시하라. 그때는 음이 성장하고 양이 물러가는 시대가 된다. 이렇게 주자는 보는데 혹은 이렇게 풀이한다는 거죠. 8월은 위 하정 8월이 하정 8월은 음력 8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괘의 위관이 이 괘로 따지면 관괘가 되는 거죠. 관이 되고 근데 관괘는 또 임괘의 반대 입장에 있는 괘예요. 임지 반대야니 우임전이 되더라. 또 점을 인해서 경계를 붙인 말이다 하죠.